네, 이게 바로 코로나19와 난 플라스틱 대란입니다.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재활용을 하려는지.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 관련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많은 쓰레기들이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는 걸까요? 재활용 쓰레기 당사자인 쓰양이 직접 알아봤습니다. 안녕하세요, 쓰양입니다. 여러분 일주일 동안 쌓인 재활용 쓰레기 내놓으면 속이 시원하시죠? 근데 분리수거 똑띠 안 하면 우리 입장에선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. 가정용 쓰레기가 들어가면 티스니 뭐 야옹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럼 빠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배관 열어놓으면 우리도 뗄 필요도 없고 입주민들하고 우리가 이제 서로 인상 쓸 일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쪽에 재활용 안 된 거 쓰기 들어갔다고 저래 수거까지 해갔던 동료들을 돌려보내보면 참말로 야속한데 수거 업체 입장에선 그게 아니랍니다. 한 아파트 작업을 하게 되면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한 2톤 정도 나오는데 재생이 안 되는 품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. 제대로 분리수거 안 된 폐기물은 처리 비용만 1톤당 20만 원가량 든다 하는데요. 돈도 돈이지만은 오염된 쓰레기가 들어가면 깨끗한 동료들도 오염되는 거 한순간이랍니다. 씻고 닦고 말리갖고 배출한 재활용품이 오염돼서 폐기물 신세가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? 그 억울한 현장 한번 가보실까요? 여기는 아까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. 이쪽은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만 모아놓은 곳인데요. 전체적이 오염된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오염된 용기류과 음식물이 배출되고 수거가 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재활용품도 처리가 운반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. 진짜 저래 버리는 사람 양심이 있는 겁니까? 여기서는 우리 동료들을 보고 진짜 재활용이 되는 긴가 안 되는 긴가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재활용 쓰레기 중 진짜 자원으로 되살아날 확률, 즉 재활용률은 62% 정도밖에 안 된다 합니다. 재활용 대비 안 되는 품목들입니다. 전부 처리 비용을 해서 엄청난 폐기물 비용이 들죠, 그렇죠? 폐기물 많으면 돈만 드는 게 아닙니다. 소각하면 또 질산화물, 일산화탄소, 황산화물 등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니까 쓰레기 대란 참말로 걱정입니다. 그나마 공공주택, 즉 아파트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. 단독주택 및 상가는 매우 심각한데요. 이곳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공공선별장에도 쓰양이 직접 가봤다고 합니다. 이곳이 공공선별장인데요. 단독주택하고 상가는 그냥 막 다 섞인 채로 버리다 보니까 우리 동료들 상태가 억수로 심각합니다. 어마한 게 다 있잖아요, 어마한 게.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. 수거 방법도 문제랍니다. 수거 차량이 대부분 압착식 차량이라는데 말 그대로 재활용 쓰레기를 꾹꾹 눌리갖고 가져오니까 깨지고 섞이고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. 저놈은 재활용품이 아니고 쓰레기. 이런데도 압착 차량을 계속 써야 할까요? 지금 마산권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 차량을 비압착 차량으로 지금 다 교체를 해서 개선을 시켰고요. 상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. 요래 섞기가 버려지면 선별 작업도 더 힘든데요. 와 진짜 저거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? 성격 좋은 선별왕도 화가 났다니까요. 이거는 뭐 거의 폐기물보다 더 오염된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재활용을 하려는지. 이런 걸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하나하나 골라내는 조장 이모야도 할 말이 많답니다. 병에 또 담배꽁초나 이물질이 넣어서 버리시는데 그거는 분리수거가 안 되거든요. 절대 반려견료는 그냥 버리지 마세요. 마음이 아픕니다. 이곳은 품목별로 선별된 재활용품이 모여있는 현장인데요. 저기 야트막한 산 같은 건 뭐죠? 네. 이게 바로 코로나19와 난 플라스틱 대란입니다. 진짜 많다 많어. 품목별로 모인 재활용품은 파쇄를 거쳐서 한 데 모아지는데요. 이 친구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? 다시 재생해서 뭐 섬유라든지 약통,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칫솔 등등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인데
재활용만 잘하면 이를 자원으로 활용된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아닙니까? 저 쓰양은 쓰레기가 아닙니다. 분리수거만 똑띠하면 다시 소중한 자원이 된다는 거 기억 단디 합시다.